김부겸 총리는 그 정상적인 모습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사퇴한 지 얼마 안 된 전직 검찰총장이 대선 출마, 현직 감사원장이 대선 출마, 총리께서 판단이 있으신가요? 두 자리가 가져야 될 고도의 도덕성과 중립성 등을 생각해 본다면 좀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다라는 임기를 보장해 준 취지 자체가 바로 그런 고도의 도덕성과 중립성을 지키라 하는 그런 취지였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은 것은 안타깝습니다. 정상적인 모습 아니다라는 말은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이재명 기자, 국회 반장 출신이잖아요. 여러 가지 뭐 설이 많습니다. 최지원 감사원장이 공관을 지금 짐을 정리 중이다. 짐을 뺐다. 아니다. 이달 중에 나온다. 만약에 나온다면 국민의힘으로 입당을 할까요? 안 할까요? 가장 어려운 질문이네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당이,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뭐 지난번에 전재수 의원도 나오셔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어떤 정권 교체의 변화의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 뭐 이준석 당대표가 앞으로 어떻게 대선 관리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준석 대표의 선출 자체가 야권 입장에서 굉장히 강력한 어떤 그 지지층 열망이 반영되어 있는 거죠.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 어떤 쇄신에 대한 열망, 그리고 세대 교체의 열망, 이런 열망들이 반영되어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이 만약에 쇄신과 거리가 멀다 그러면 대선주자들이 거리를 둘 수 있죠. 근데 지금 이미 국민의힘이 어떤 그 쇄신의 열망들을 담아내는 그릇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야권 지금 대선 주자들의 거론되는 인물들이 국민의힘과 손을 잡지 않고 정권 교체는 불가능한 상황인 거죠. 저는 그런 점에서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윤석열 총장 얘기한 것처럼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정치 참여를 선언하고 일정 정도 기간 동안에 각계 인사들을 만나고 그리고 나서 그 인사들과의 어떤 대화 속에서 본인의 정치적 결단으로 입당을 하겠다. 그걸 하나의 뭐 정치 이벤트를 만들겠다. 다 가능한 얘기지만 전 입당 자체는 딱 기정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재형 원장 마찬가지로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최재형 원장도 사실은 어떤 정치적 배경이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다음에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더라도 사실 국회가 거의 180석의 야권이 되는 거죠. 예. 범야권과 상대해서 정치를 한다는 건 굉장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럴 때 자신의 어쨌든 뭐 백석의 정당이라도 갖고 있지 않고 정치를 한다는 건 사실 어려운 일이죠. 그런 점에서 전 입당은 기정사실인데 그것을 입당을 어떤 절차와 어떤 이벤트로 만들어내느냐 그것이 이제 본인의 역량이겠죠.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준석 대표가 오세훈 시장과 원희룡 지사를 만났습니다.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출근하고 나서 오늘이 언론이 제일 많이 이 방에 들어오신 날인 것 같아요. 국회에 도움을 받아주는 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저는 서울의 시정의 성공이 우리 대선의 첫 번째 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 검증된 혁신의 아이콘 원희룡 도대체 왜 안 뜰까? 아니면 20년 전에 이준석이 바로 원희룡인데 이준석을 2021년 원희룡이라고 안 하고 왜 내가 2000년에 이준석이라고 내가 소개를 해야 될까? 존재감이 좀 약해졌구나. 지난 20여 년의 시간 동안 우리 당의 개혁 노선을 계속 이끌어 오셨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기 계신 원희룡 지사님으로 대표되는 당시의 소장 개혁파 세력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